모든 것이 수행이요 배움의 연속인 사찰에서는 음식이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찰 음식. 그 깊은 뜻을 만나기 위해 요리 연구가 한영용 씨가 수도사를 찾았다. 여기는요, 평택 봉화산 아래에 있는 수도사라는 절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우리의 불교 음식의 맥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오늘 또 저희에게 어떠한 비밀스럽고 알려주지 않는 음식을 가르쳐 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수도사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산사태, 임진왜란 등 세월의 풍파 속에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원효대사가 남긴 큰 가르침 때문인지 그 위상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엔 사찰 음식의 대가로 꼽히는 정문 스님이 계신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우, 오늘 뭐 가을빛도 좋지만 절이 네. 너무 아름답고요. 아, 그래요? 수도사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네. 아주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찰인데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하기 위해서 네. 육로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간첩으로 오인을 받고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유학을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런 사격을 갖춰져 있던 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이제 토굴 수행처 네. 예, 그 산스크리트는 아라냐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일부러 공동매주라든지 혹은 시골 장터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효대사의 오도성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굉장히 뜻깊은 사찰인데 예. 오늘 여기 절 좀 구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십시다. 예. 고즈넉한 풍경 곳곳에 담긴 원효대사의 모습이 스님의 큰 원효대사. 뜻을 대신 아, 전하고 그래서. 있다. 아, 여기 지금 그 벽화죠? 예. 네. 해골물을 드시고 이제 깨우침을 얻으신 것을 이렇게 어떻게 묘사를 할까 했는데 예, 저 이제 얼굴 주위에 이제 오로라 그게 이제 어떤 아, 광채거든요. 네. 그 순간 깨달음을 어떤 성취한 그 순간은 네. 그야말로 그 선정삼매 예, 어떤 무상대도를 깨우치신 부처님처럼 그러한 어떤 환희에 찬 예, 그런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그 손에는 해골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손에도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깨달음이 이제 그 증표라는 이제 수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결국은 정말 그 이게 삼국 통일을 이루고 불교의 어떤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어떤 탯자리와 같은 것이 이 수도사라고 그렇습니다. 예. 가은이 아니겠네요. 몇 번의 화재로 중창을 거듭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춘 수도사. 세월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원효대사의 가르침만은 처음처럼 변함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장소. 저희들 그 수도 텃밭이고요. 네, 이거는 막 시 집밭이네요. 네. 시도 있고요. 네, 이거 토란도 있고. 토란도 있고, 단기도 있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토란밭인가요? 네. 여느 사찰이 그러하듯 이곳 역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식재료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스님들 농사 솜씨가 좋은지 가을날 수도사는 보기 좋게 엮은 농작물들로 가득하다. 추위에 약한 토란은 9월, 10월이면 수확을 마친다. 수확 적기라 그런지 알이 제법 묵직하다. 진짜? 이게 알토란이라고 하더니 튼실한 토란에 농사꾼의 땀이 엿보인다. 아우, 아주 농사를 아주 실하게 하셔서 하나만 따도 한 바구니 되는데. 토란이란 말 자체가 흙에서 나온 계란이란 뜻이거든요. 아, 맞아요. 꼭 계란 같네요. 네. 그만큼 또 영양도 뭐 산책도 예. 그렇지만 예. 또 영양도 아주 굉장히 예. 그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그 몸의 비타민이라든지 또 이런 야채지만은 또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또 이 불가에서 스님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또 지금 많이 드셔야 되는 그런. 이제 재료에 정성을 입힐 시간. 정문 스님이 소개하는 사찰 음식을 만나본다. 오늘 제가 좀 같이 해볼 것은요. 네. 내 유년 시절에 노스님들께서 차를 우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아놓으셨다가 찻잎을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가 찻잎을요. 차는 종류가 이제 그 우전이라든지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다른 채채 시기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뭐 대작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세 번 우려 먹고 난 다음에 식재료로 써야 되거든요. 우리 자리 너무 강해가지고 식재료로 쓰기는 못하고요. 차로 마시고 남은 작설과 애호박을 넣어 전을 만들 예정. 정문 스님이 선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맛봤던 추억의 음식이다. 이거 열심히 공부하실 때 이렇게 딱 전을 붙여서 갖고 들으시면 그 기분과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뻘짓거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 자애스러운 노스님의 그 애정이 깃들어 있는 그것도 이 작설차를 최소한 한 3일 이상은 모아놨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음식 모으시려면. 그럼요. 찻잎과 채 썬 애호박을 찹쌀가루와 밀가루에 넣고 반죽한다. 녹차의 은은한 향과 애호박의 단맛,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지는 조합이다. 완성된 전은 먹기 좋게 잘라 상에 올리거나 꿀을 발라 전병말이를 한다. 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더해진 작설차 애호박 전병말이. 공부하는 어린 스님들을 배려한 노스님들의 따뜻하고도 소박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다. 삼색 토란탕인데요. 아, 삼색 토란탕. 예, 토란을 삶아가지고 토란을 이렇게 으깨놨거든요. 아, 요걸 토란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으깨낸 거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최성황경에서 가을철에는 이렇게 미끈미끈한 걸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미끈미끈한. 그래서 풍병을 예방한다고 그랬고요. 으깬 토란과 두부에 찹쌀가루를 넣고 반죽한다. 반죽에 백년초, 단호박, 김을 넣어 각각의 색을 낸다. 토란은 녹말 성분이 있어 부침이나 송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처럼 탕에 경전으로 넣어도 별미다. 이렇게 경단이 완성되면 겉면에 전분가루를 한 번 더 묻힌다. 식감을 위해 탕에 넣기 전 찜통에 살짝 쪄내는데 그때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할 때 서로 붙지 않게 하는 게 주의해야 될 점이군요, 스님. 육수를 끓여서 이제 끓이면 되나요? 당근 이렇게 채썰어 주시고요. 스님 그러면 그 들어가는 채소가 당근, 표고, 요 이제 목이버섯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 불가에서는 버섯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또 이 목이버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잡채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어떤 탕 국물에 들어가면 또 국물이 더 맛도 있겠지만 이 목이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항균성 그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그 약성이 굉장히 또 몸에 흡수력을 또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예쁘고요. 진한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된 재료에 들기름을 넣고 함께 볶아낸다. 또 맛의 깊이를 더하려면 일반 물보다는 채소를 넣고 푹 삶은 채순물을 넣어 끓여내는 것이 좋다. 와우, 정말 그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스님. 아주 그냥 뭐 노란 단풍 이렇게 색깔이 빛깔 보는 어떤 빨간 단풍까지 아주 다 어우러져서 아주 뭐 색깔이 이것만 해도 아주 큰 음식이 되는데. 채순물에 들깨가루와 맵쌀가루를 풀고 집간장으로 간을 맞춰 양념을 만든다. 토란과 들깨는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인데 들깨의 강한 향이 토란의 아릿한 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이다.
살짝 쪄낸 경단과 준비한 양념을 넣어 마무리한다. 탕이 한 소큼 끓는 동안 다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요리는 연근 토마토 샐러드다. 먼저 연근, 양상추, 무 등 각종 재료를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한다.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재료는 찬물에 헹궈 마무리한다. 여기에 인삼, 사과, 현미식초를 넣어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면 샐러드가 완성된다.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 밥상에 상큼함을 더해주고 영양까지 채워주는 사찰 음식이다. 절에서는 네. 이제 가을철에 토란을 가지고 이렇게 경단으로 이렇게 두부 깬 거, 또 김가루라든지 또 단호박 가루 이런 것을 경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지만요. 손님들은 나물이 나올 때는 나물을 잘 이렇게 곱게 다져가지고 경단으로 만들어서 탕국으로 끓이는데 네. 쓰고, 토란 올라오는 가을철에는 또 토란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 다 됐네요.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겨울철 사찰 보양식 삼색 토란탕이 완성됐다.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들이 듬뿍 들어간 것은 물론 들깨의 걸쭉함으로 토란의 미끄러운 식감을 잡고 고소한 풍미는 더한 삼색 토란탕. 식재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삼색 토란탕은 스님들의 지혜가 담긴 사찰 음식이다. 오늘 정말 스님께서 아주 정말 완성해 주신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보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의 그런 또 어릴 때 추억서부터 또 이런 노스님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깊은 마음까지 느껴지는 아주 좋은 밥상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해 오셨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밥상이라서 제가 한번 또 입으로 느껴보면서 또 정말 가슴에 한번 담는 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국물이 포연 게 야, 역시 찬바람도 있게 하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온몸에 전해진다. 탕이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숟갈만 들어주는데 이게 이상한데요. 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 토란이 또 특히 이런 공해라든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성들을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끈적끈적하고 이게 좀 질퍽거리는 걸 싫어하는데 스님이야 오늘 만드신 이 삼색 토란탕은 이 경단 안에 이 토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호박 맛 또 이 김 맛 또 이 백년초의 색깔이 어우러지니까는 정말 이 남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음식입니다. 예. 제가 수도사에서 난 연근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한 연근 토마토 샐러드. 그 맛은 어떨까? 우리가 또 연근을 또 생으로 먹는다는 걸 일부러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할 것 같은데 아주 요즘 나온다 보니까 아주 고소하고 이 밥맛, 고구마 맛에 또 인삼의 그 씁쓸한 맛이 또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오묘한 맛이 아주 참 걸지네요. 선원 시절 먹었던 추억의 음식, 작설차 애호박 전병말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애호박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가 더해져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채워주는 영양간식이다. 정말 그 두 가지, 세 가지 맛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음을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듬을 타듯이 그냥 맛있는 그런. 노스님께서 애호박 찹쌀 전병말이 해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 그 자비스러운 마음을 어렸을 때는 느꼈지만 사찰 음식을 깊이 있게 들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꿀이 단순하게 어떤 기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보기 식품인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 바탕에 깔려있고 보기라는 그 양리작용은 이게 그 작설차하고 어우러지면서 우리 비장을 튼실하게 해준대요. 비장은 공부하는 학생 스님들한테는 학습 능력을 집중 심화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방에서. 그래서
야, 도선님께서 단순한 그 간식거리가 아니고, 너가 경전을 공부하는데, 좀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주셨던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땀을 흘려 키운 채소와 몇 번을 우려낸 찻잎. 소박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건강밥상을 만들었다. 몸과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음식. 오랜 추억과 조상의 지혜를 담아낸 수도사 사찰 음식을 만났다. 지리산 동쪽 자락에 자리한 경상남도 산청군. 걷는 길목마다 청아한 자연이 그대로 다가온다. 이곳은 지리산 산천을 꼭 닮은 요리를 만든다는 사찰 음식의 대가 대한 스님이 계신 금수암이 있다. 예, 아우, 스님께서 직접 농사를 많이 지시네요. 여기 붉은 차조기도 있고 연밭도 있고 열무, 배추, 저기 항아리도 그냥 엄청 많고요. 정말 풍성함이 느껴지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금수암 스님들의 부지런함이 전해진다. 이곳에선 또 어떤 얘기가 담긴 음식을 만나게 될까?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운 곳에 계셔가지고요. 네. 네. 아, 스님 너무 지리산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정말 금수암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좀 소박한 편이죠. 아니에요. 소박하기도 하지만 네. 정말 아늑하고 아늑하기보다는 더 편안한 네. 그런 장소라서 금수암 이름이 네. 돌아가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스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래, 대하나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봄에 막 초봄에 매화꽃 피고 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복숭아꽃이 막 흩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 이름을 금수암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제가 금수암으로 지었어요. 사찰의 질박한 풍모가 이곳을 가꾼 스님의 정성을 말해준다. 조력자들이 계셔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다 농부가 돼야 돼요. 이거 어성초. 네, 어성초도 이제 단풍 들죠. 그 중에서도 텃밭과 장독대는 가장 성심을 쏟는 곳 중 하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곳 장맛도 진해진다고 한다. 장독대가 그냥 운동장만 하네요. 아이고, 응? 운동장까지야. 장 익는 냄새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우, 그냥 여기 오니까 침이 가득 고이고요. 정말 이 장독대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보물처럼 궁금해져요, 스님. 저희는 이제 볕에 있는 것은 장이고 저 안쪽은 이제 뭐 산야초를 가지고 효소를 좀 담아놨고요. 아, 예. 그럼 요게 시간을 기다리죠. 아, 이게 예. 효소고 여기는 이제 예, 장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예, 된장, 간장, 고추장하고 이제 고추장은 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김장거리 네. 예, 무시하고 배추하고 골이 깊은 데는 아무래도 고랭지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수확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지금 100일 배추 정도는 되죠. 100일 배추. 예. 그럼 뭐 김장을 해 놓으시면은 그 향과 맛이 아주 또 뭐 비할견을 할 수 없을 만큼 토양이 무가 크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그 큰 무를 심어도 이 토양 자체가 무가 아주 이 정도 작게 자라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물도 많아요. 그래서 무가 상당히 맛있어요. 그럼 스님 예. 그럼 김장할 때는 동치미가 굉장히 맛있겠네요. 예, 저희 동치미가 아주 맛있죠. 저는 농사를 사실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예. 옆집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스님 올해 농부 1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다. 7년 차 때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 제가 농사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죠. 아, 스님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이 키워주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아, 여기 와보니까 지리산과 이웃이 우리 대한 스님을 만들어내고 스님께서 그렇죠. 꼭 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 같다는 거를 이 모든 것이 다 느껴지는 자리였어요, 스님.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재료로 쓸 밤 손질에 나섰다. 밤 역시 사찰에서 수확한 것으로
청정한 자연 덕분에 그 맛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선생님, 여기 제가 맛을 보니까, 예. 뭐, 우리가 밤하면 공주인데, 예. 공주밤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이 틀린 것 같아요? 치밀하고 더 아삭하면서 단맛이 더 깊은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산청 지역이 고냉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땅이 철분이 많습니다. 이쪽 땅들이 미네랄이 마그네슘도 많고. 스님, 근데 오늘 밤을 계속 가는데 밤 갖고 뭐 하시려고 이렇게? 밤조림 합시다. 밤조림 하는 거예요? 예. 이 밤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스님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밤이 부서지지 않고 윤기가 잘 흐르는 그렇죠. 밤조림이 될까? 그걸 사람들이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대로 갔다가 쪄가지고 먹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제가 밤조림을 해서 네. 우리 맛있게 먹자고. 네, 오늘 밤조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연이 만든 금수암의 사찰 밥상. 그 천연의 맛을 만나본다. 저희 보다시피 가을은 버섯철인데 예. 참 송이철이에요. 그래서 요때 딱 먹으면 맛있는 송이 애호박 편수, 그 다음에 이제 우엉을 잘 쪄놨어요. 네. 쪄서 두들겨서 우엉전.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밤을 저희가 깠잖아요. 네. 깐 밤으로 밤조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음식 한번 만들어 보죠. 네. 흔한 거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귀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밭에서 따온 애호박을 곱게 채를 쳐주셔야 돼요. 아, 네. 곱게요? 네, 곱게 하시고 저는 송이 손질 하고요. 편수는 일종의 만두로 모든 재료는 채를 썰어 준비한다. 지금 가장 맛있는 철이죠. 이 소금을 좀 넣고 호박을 좀 묻혀주시고요. 이 소금만 이렇게. 소금으로만. 예, 소금으로만. 가장 그 자연의 순수함. 이제 이거는 어느 집이나 굉장히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약간 숨만 죽여가지고 이게 익었을 때 그 맛이 호박의 향과 송이의 향이 어우러졌을 때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걸 만들면 상당히 재밌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을 호박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가을 호박은 정말 그 비타민 A와 C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한절기인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감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또 감기 예방도 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귀한 음식의 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우리 사찰 음식의 그런 지혜라고 할까 또 스님들만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것들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만들면서도 정말 행복함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둥근 호박이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이게 애호박이 있는 씨는 사실 레치틴 성분이 아이들 그 뇌 성장 바르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오히려 씨를 빼고 음식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다 넣어서 음식을 하시면 좋아요. 기모른 찜통에 넣어 10분 정도 쪄내면 요리가 마무리된다.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 으뜸이라 꼽히는 송이.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더해준다는 애호박. 이 둘이 만나 맛은 물론 건강까지 꽉 찬 편수가 완성된다. 원래 이제 칼집을 이렇게 좀 내서 두드리시죠. 예,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두드려 보세요. 네. 이번에 만들 음식은 우엉전. 먼저 찜기에서 쪄낸 우엉을 두드려 편다. 스님, 우엉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스님? 이제 우엉은요, 이게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에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드리면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아, 단맛이 그래서 나요. 우리가 요리를 굳이 조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씹어서 드셔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 사이사이에 있는 맛성분들이 밖으로 나오죠. 담백한 우엉에 맛을 더하기 위해 고춧가루, 집간장, 참기름, 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골고루 바른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전례가 되는 음식인가요? 그렇죠. 1950년대 범어사에서 초파에 지낼 때 이거 이제 그 불전에 올려지던 음식이라 스님들께서 그 초파일 보시고 이거 하나
그 바로 공양하실 때 이거 하나 이렇게 밥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놔주신대요.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저희 노스님이 하셔서 제가 이제 배우게 됐죠. 아, 이게 스님이 아주 역사가 굉장히 있는 우리. 그렇죠. 우리 전래 음식이죠. 예. 예. 귀한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모사에서는 아주 큰 이런 저기 영산제나 이런 연등에 있을 때 꼭 올렸던 음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문헌상에는 네.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그곳에 살고 계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양념장을 바른 우엉은 프라이팬에 올려 지져내는데 완전히 굽기 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저희는 항상 풀국 할 때 직간장을 넣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되게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서 묽게 풀국을 만들죠. 그래서 네. 사이사이에 서로 연결할 수만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풀국은 따로 떨어져 있던 우엉을 하나로 붙여 전 모양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와 당질이 풍부하고 인후염, 풍진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우엉.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에 꼭 맞는 별식이다. 물을 네, 먼저 넣고 예. 그 다음에 장을 물을 넣고 간장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름이죠? 기름 넣고 참... 그런 다음에 밥을 넣어서 덮죠. 네. 겨울철 간식으로 일품인 밤조림. 이게 직간장이기 때문에 좀 짜거든요. 그래서 네. 조청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조청은 네. 어느 정도 있다가 넣죠? 거의 작물이 없을 때 넣어야 돼요. 타닥타닥 소리가 나도록 국물이 이 정도만 있을 때 네. 조청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전통조리법에는 설탕을 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엿기름으로 밥으로 잘 구워서 조청을 만들잖아요. 드디어 밤조림이 완성됐다. 밤은 달콤한 맛도 맛있지만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 병을 앓은 사람이나 유아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또 동의보감에 가장 유익한 과일로 기를 도와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돼 있다니 맛과 건강을 모두 갖춘 음식인 셈이다. 뚝딱 하시더니 그냥 음식을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아우 정말 그 가을에 네. 밥상이라고 하는 느낌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항암에 좋은 버섯 또 건강에 좋은 밤 또 우리가 이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정말 요즘 사람들이 아주 우엉차를 굉장히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아주 그죠. 전래 음식을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찰에서는 이 밤이 좋은 게요. 이 밤의 탄닌 성분, 이 씁쓸한 맛이 네. 위장을 달래주거든요. 그래서 네. 배탈이 났거나 유경련이 심할 때 이렇게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밤죽을 끓여서 드시면 그게 빨리 멎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밤은 5대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이 애호박 편수 한번 드셔보셔요. 네, 정말 그 편수는 또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또 송이를 이렇게 넣은 편수는 또 처음입니다. 네, 맛 좀 보겠습니다. 네. 가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제철 재료들을 넣어 만든 송이 애호박 편수. 그 맛이 궁금해진다. 이 송이의 향과 이 애호박의 육즙이 입에 가득 차서 아주 애호박이 그 들큰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아주 그 호박 맛이 18 소녀처럼 예쁘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맛이 아주 밤조림도 네. 한번 드셔보시고 조청을 언제 넣어야 되나 이제 이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되고 첫 맛은 아마 혀에 닿을 때는 간장 맛 때문에 짭조름은 하지만 직간장이 드셔보시면 그렇게 짜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우 정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윤기가 아주 파랗한 게 딴 맛이라는 것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그 차가 우리고 나면 아주 농한 맛처럼 그런 어떤 짠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밤이 이제 정말 저희가 2주 전에 처음 밤 주울 때하고 지금하고 밥맛이 확실히 더 깊어졌네요. 훨씬 더 단맛이 더 많아요. 많은 영향이 있는 그런
오래오래 정말 침을 이 소화액이 많이 나오도록 오래오래 씹어야만이 그 우엉의 제맛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더덕 같아요. 더덕 같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우엉을 새롭게 먹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그 뭐 정말 그 미식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새로운 어떤 음식이지 않은가. 네. 스님께서 이제 고춧가루하고 간장하고 약간의 참기름 넣어서 네. 하셨는데 그게 어떤 세줄기 물줄기처럼 하나로 뭉쳤다가 퍼지는 맛이 정말 그 가야금에 12줄을 놓는 듯하게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네. 말로써 음식을 다 차리신 것 같아요. 네. 가을을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주시면서 또 우리 그 불가에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을 또 음식 속에 또 함께 같이 쏴주신 우리 대한 스님의 큰 이 음식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음식에도 생명과 또 거기에 큰 사랑 또 거기에는 남을 남과 함께하고 이웃과 더불어가는 그런 마음을 더 담을 때 이 음식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더 배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스님께서 해주신 음식에 더욱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정진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더 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여정이 계속된 만큼 계절도 깊어져 이제 가을의 끝에 다다랐다. 여행을 통해 배고픔을 지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몸과 마음의 약이 되는 사찰 음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행길. 이번엔 사찰 음식의 참뜻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 영평사로 향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세종시에 있는 장군산에 와 있습니다. 장군처럼 웅장하거나 우락부락하지는 않지만 정말 산과 계곡이 잘 어우러져서 멋진 산입니다. 특별히 가을이 단풍이 들어서 정말 빛깔이 깊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르익는 계절만큼이나 진한 영평사의 사찰 음식 이야기, 그 얘기를 찾아가 본다. 반갑습니다. 행복의 땅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정말 그 청고마비라고 하더니 정말 영평사의 이 자연과 오늘 이 날씨가 정말 그 한마디로 딱 압축됩니다, 스님. 영평헌절입니다. 아, 영평. 길이 네. 평화로운 절, 또 진정한 행복의 절. 편안하시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도량 들어서자마자 편안하다, 아 편안하다 이럽니다. 이도량에서는 모든 존재의 그 조화로운 네. 행복을 성취하도록 돕겠다 해서 영평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 이름 따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편안해진다고 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조선 중기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영평사. 하지만 1980년대 중창불사를 시작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장군산의 유려한 산세만큼이나 소박하고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찰. 가을이면 하얗게 꽃이 피는 구절초가 사찰을 가득 메워 구절초 축제를 할 정도라고 한다. 봄 가을이면 피어나는 들꽃으로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는 영평사. 그리고 이곳은 그 아름다움을 꼭 닮은 장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장독대다. 수백 개 항아리가 한데 모여 각가지 장을 품고 있다. 개수만 실라고 해도 숨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완전 이게 소위 말하면 그런 골동 그런 어떤 장독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장독 이런 거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요즘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장독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숨쉬는 항아리 그리고 이렇게 크게 요즘 분들은 만들질 못한다고 네. 해요. 와, 이렇게 와. 이것은 이제 주겸 세 번군 주겸으로 네. 이걸 덮어놔야 된장이 안전해요. 네. 뭐 말하자면은. 마르지도 않고 고래기도 안 끼고 예, 구더기도 안 나고 예 근데 아주 냄새가 아주 아, 맛있는 그렇죠. 내가 예 아주 예, 코가 아주 그냥 예. 아 그냥 코가 뻥 뚫리는데요 꼬박 10년을 익힌 장 그 빛깔도 남다르다 세월의 그 맛이 나오는데 스님 그렇죠 이야 이제 꿀 나오네 꿀 나와 흠뻑 익은 된장 그 맛을 안 볼 수 없다. 박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예. 10년 된장. 아주 이 저는 또 10년 된장은 또 이렇게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역사 있는 연평사에 오니까 참 절에서 이런 얘기 아니고 고기 먹는 것 같습니다. 고기 먹는 거 이상 좋죠. 예. 고기 맛이 나요. 흠잡을 데 없는 재료를 만났으니 이제 긴 여행으로 쌓은 내공을 풀어놓을 때다. 제가 금방 스님이 이렇게 정말 10년 된 장을 보여주시고 또 장의 기운을 느껴보니까 제가 또 이 귀한 장으로 또 스님이 늘 드시던 거지만 또 제 또 솜씨와 정성으로 한번 이렇게 음식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아유 고맙습니다. 박사님 한번 된장찌개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아이고 뭐 그거보다도 고맙습니다. 네, 이 계절에 좀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에 맞는 또 좀 음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몸과 마음의 약이 되는 사찰 음식 요리 연구가 한영용 씨 역시 그 맥을 따라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여기 그 장군산 영평산은 또 아주 그 장맛이 유명하고 또 된장이 각별한 맛이 있어서 그 음식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보고 생각하니까 능이버섯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무 넣고 찜을 좀 하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변화가 심하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이 심폐기관, 호흡기 기관이 굉장히 또 많이 약하신 분이라든가 또 이런 감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폐를 보호하면서 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이버섯이야말로 굉장히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끓인 물을 이렇게 부어서 능이버섯은 따뜻한 물을 부어 불리는데 이때 우러난 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약이 된다. 이렇게 불린 능이버섯과 각종 재료는 잘게 썰어 양념한다. 그 영평사에서 아주 그 맑은 조선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에 나오는 아주 그 들기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썰어 다진 재료들을 올릴 틀을 만든다. 우리가 이 가을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소화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풍부한 어떤 그 가을의 햇빛을 받아 저 비타민이라든지 우리 이게 이런 무기질 그런 영양 성분들이 아주 골고루 잘 들어 있기도 합니다. 무와 능이버섯은 최고의 궁합을 이룬다.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능이버섯이 영양을 채우고 여기에 무의 감칠맛이 더해져 최상의 맛과 영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육수로 일단 이렇게 냄비에 능이버섯 우린물을 붓는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게 너무 많이 육수를 이렇게 해서 이게 자박자박 잠기면 이게 음식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을 떼서 떼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찌도록 하겠습니다. 그 익는 동안에 이제 이 무찜 무에 올릴 그런 그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을 더해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더덕과 된장을 넣어 함께 갈아준다.
여기에 잣가루와 쌀로 만든 조청을 넣어 고소함과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맛과 영양이 꽉 찬 능이버섯 무찜이 완성됐다. 혈액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능이버섯과 소화를 촉진하는 무가 만나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사찰 보양식이다. 또 연평사에서 또 여러 가지 죽염이라든지 또 이런 그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또 잘 발효가 돼가지고 맛이 너무 깊은데요. 이 맛을 조금 더 상큼하고 또 이 무찜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토마토 청국장 샐러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데쳐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영양도 굉장히 그 토마토의 그 리코펜 성분이 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속을 파내 준비한다. 속재료로 들어가는 피망은 잘게 썰어 청국장, 식초와 함께 버무린다. 준비한 양념으로 토마토 속을 채우면 샐러드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하면 청국장 특유의 식감과 향이 주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항산화 효과는 배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 장에 새로움을 더해 만든 특별한 사찰 음식. 한상 가득 차려진 모습이 먹음직스럽다. 늘 드시던 또 이런 장류와 또 김치와 장아찌지만 제가 이번에는 조금 솜씨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겨울이니까 그 무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능이버섯 무찜이고 요거는 이제 청국장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예,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의 입맛과 또 식생활에 맞게 한번 조금은 달리 해봤는데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나 드셔보시죠. 네. 예. 능이버섯 국물로 물로 이제 우린 물로 이제 졸여서 매콤한 게 좋네요. 그래서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된장 맛이 가린 것 같은데 우리 된장은 짜면서도 그 특별한 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제대로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이게 보양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노스님들이나 또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께서 심신의 안정과 이제 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이 이제 지금 계절에 또 특히 한절기이기 때문에 또 기온차도 많고 또 이런 순환기나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어려울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술이야 예술이야 네. 예술이야 이 자체가 조금은 이색적인 네. 토마토와 청국장의 조합 예상과 달리 토마토의 상큼함이 입안을 개운하게 한다. 난 사실은 청국장 그 냄새 별로 싫어하는데 이거는 토마토 그렇게 먹으니까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네. 아 이거 좋겠다 이렇게 계속 해 먹을 수 있으면. 계속 해먹을 수 있으면 깊어가는 맛이 어느 된장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오롯한 그런 그 맛이 나는 것은 조금만 비법 공개를 하시죠 스님 이 자리에서 비법은 뭐 없죠 없고 전무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처럼 진정한 식품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 신념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통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재래 전통 방식은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주 쓰는 거로부터 담그는 거 모든 것을 우리 옛 선조들이 하시던 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깊은 맛 또 특별한 된장 맛이 맛은 아마도 그 아홉 번 군 죽염으로 된장을 담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 나섰던 여행.
이곳에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음식을 만났다. 조상의 지혜라는 전통을 지키고 화려함보다는 조화로움으로 채워가는 밥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찰 음식이 아닐까.